이제 박선희 씨의 꿈입니다. 발음이 박재현 씨 발음이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다시 한번 보다 이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. 이 까까. 맞아 맞아.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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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 수.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영원히 잠들 수. 박수 필요합니다. 군비 씨가 군비 씨는 안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신 그냥이 말도 안 된다, 말도 안 된다,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연신 해주고 계시고요.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아 일단 오늘 모창 가요제잖아요. 네. 김지선 씨는 모창을 하신 게 아니라 박정현 씨랑 원래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모창을 했다고 볼 수 없다.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건 그냥 목소리 자체가 똑같은 거다. 네. 와. 목소리가 똑같은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? 저기 자막 넣어주세요. 못한다 이제 우리가 쏟고 있다. 그럼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린 목소리로 김지선으로서 예 직접 노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요 그냥 부를 때 길고 긴 시간에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라고 한다면 네. 그럼 이걸 박정희 씨 모창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박정희 씨는 길고 긴 시간에 아빠다를 건너 내 꿈속으로 태민 씨! 태민 씨 질문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습니까? 얘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. 모창 맞죠? 아 이건 뭐 제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데 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. 오 대단하네요. 아니요 근데 여기 스타킹은 모창하는 사람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 모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가수들은 다 하는 거거든요. 아하. 사실 저희도 갖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예예. 예. 그러니까 아 제가 잘 못하니까 저한테 조금 포인트만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모창 어디서 한번 해보려고요. 아까 전에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알려드릴게요. 네. 첫 번째로는 모든 발음 자체를 영어틱하게 해주셔야 돼요. 영어틱하게요? 네. 영원히 영원히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잘 수 있다면의 부분에서 지읒 발음은 지읒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 이런 식으로 네 발음을 해주시고요. 시옷 발음 같은 경우는 SH 발음 이런 발음으로 잠잘 슈 잠잘 슈 방금 해봐요. 잠잘 안 돼 잠잘 슈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된 발음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. 된 발음이 뭐예요? 아 쌍 기읒 쌍 시옷 같은 그런 그래서 연결해서 한다면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이게 하나하나 포인트가 구석구석